그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기사나 책으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200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굉장히 그 특이한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제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경매에 붙인 겁니다. 아 그랬더니 막 엄청난 그 화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2000년도 맨 처음 시작했던 워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경매를 붙였더니 그 경매의 낙찰가가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가까운 돈에 이게 낙찰이 된 겁니다.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밥 한 끼 먹는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나? 이런 그 화제가 일어난 그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부터 매년마다 이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한 이 경매가 이제 낙찰에 붙여졌는데 점점 이 낙찰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올해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올해는요, 그 낙찰가가 무려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분당 우리 성도님들 뭐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밥 한 끼 54억 냈다 그래도 뭐 웃고 마는 여러분의 스케일이 놀랄 뿐이에요. 이건 뭐 이게 이 밥 한 끼 먹는데 54억 원을 내고 식사를 한다. 이것도 정말 그 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제가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그 책의 그 소개 글을 보니까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삶의 철학과 투자 철학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제공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놀란 게 그 다음이에요. 약 3시간에 걸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낸 점심값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올해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밥 한 끼 먹겠다고 5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지혜로운 워렌 버핏과 한 3시간 대화를 나누고 났더니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요 그 워렌 버핏뿐만이 아니고 그 한 분야의 대가를 만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떨 땐 제가 연락을 해서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 한 분야의 전문가 대가라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는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쓸데없이 내가 말해가지고 그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말을 아끼고 그 대신에 많은 질문을 생각해서 막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청년의 나이인 제 아들과 딸을 위시해서 오늘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권면을 해요.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의 대가라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 그런 전문가와 한 시간 대화가 네 인생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 이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근데 문제는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54억 원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54억 원을 모으지 않아도요, 워렌 버핏이라는 그 대가의 생각과 철학과 정신을 다 전수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한 돈만 원? 혹은 뭐 한 1, 2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막 직접 안 만나도요, 그분이 쓴 책을 몇 권만 읽어보면은 그 정신이 다 녹아있는 게 책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청년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당하는 유혹이 막 성적인 유혹 이런 게 엄청나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스마트폰 유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 영상을 제공하는 그래서 막 크기도 점점 커지고 이제는 막 펼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라 생각해요.
아, 저는 제가 1961년생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생활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이라고는 삼류 극장에 가가지고 뭐 한 몇 달에 한번 영화 보고 오는 거 외에는, 그리고 흑백 TV 보는 거 말고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었죠, 책을. 우리 시대 때는요, 책 안 읽으면 인간 축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좀 과장하면. 그래서 우리 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 또래 분들은. 그 미팅하러 여학생 만나러 가면서도 헤르만에서 책을 끼고 갔습니다. 그때 웃기잖아요. 보면은 하나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책을 읽어야 이게 교양인이고 책을 읽어야 사람 구실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그 시대를 저는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책 읽을 겨를이 없어요. 예전에는 전철을 타보면은 열에 한 두세 명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하다 못해 스포츠 신문이라도 읽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 그냥 도대체 얘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보나 그러고 들어가 보면 다 드라마예요. 영화 아니면 이제 스포츠.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이 내려지고 그 손에 책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 잘 골라 읽으면요, 54억 원을 드려야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책 한 권에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책값은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읽다가 한 줄만 발견하면 전 책값 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예수 믿으신다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지, 성경이. 진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는 게요, 이 성경이 뭐 십자가와 구원의 도리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도움을 얻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은 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삶의 지침이 담겨있는, 우리 시대를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져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고 또 자랑하는 거지만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나 성경을 거의 뭐 수백 독이 뭡니까? 아마 천 몇백 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안 되시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쓰기 시작하셨는데, 연세 드셔서 쓰기 시작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썼습니다. 계속 읽고 계속 쓰고 로마서는 통째로 다 외워버리시고. 그러니까요, 교육학 박사님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키우셨다는 게 요즘 시간이 갈수록 제가 머리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영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손에 정말 성경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권이요, 여러분들보다도 본문을 뭐 한 두석주, 많을 때는 한 한두 달 전에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거든요. 새벽마다 읽거든요. 이게 오늘 저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원래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요, 점점 그 지혜가 생겨나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원래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많이 미숙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욱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게 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권면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그렇게 발견하고 이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내내 얼마나 저한테 윤택한 그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정말 선물로 다 드리고 싶어요. 이걸 막 다 이렇게 예쁜 판에 새겨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 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피하고 하나는 따라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젊음의 때 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그 피해야 될 게 있고 따라야 될 게 있고, 그 이 말씀을 이제 좀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게 하나 있대네요. 그게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LAB 그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정욕이라는 게 이 성적인 정욕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청년의 정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나머지 다른 정열들도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쭉 열거합니다. 조바심, 논쟁적인 태도, 편애, 이기주의, 관용을 베푸지 않음, 이런 것들이 다 청년의 정욕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관용을 베풀지 않는 이 시대는 젊은 시대부터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관용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청년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피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도 또 비슷한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성적 욕구에 대한 언급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나 방종, 이기적인 야망, 완고한 고집, 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마음에 확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청년의 정욕이냐? 청년 시절에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 이게 청년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진 인물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다라는 단어는요, 도망하다, 탈출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모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가 머릿속으로 그냥 뭐 피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탈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의 그 다윗 왕이 이걸 놓쳐서 너무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오점을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어실렁어실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 유부녀를 그냥 임신을 시키고 또 그 남편을 음모로 꾸며 죽이고 이런 일생에 지워지지 않은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부끄러운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이런 대목대목마다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주는 좀 값이 나가는 성경입니다. 그 이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서 이제 이 다윗의 사건을 짧게요, 왜 그가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나 그걸 세 가지로 분석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냐 하니까요, 첫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부하들과 전쟁터에 막사에 있어야 했는데 엉뚱한데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이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게으름을 피웠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할 일 없이 왕궁의 지붕위를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한가롭게 산책하는 거기에 게으름을 피웠다는 요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강렬한 이유예요. 왜 그가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었나?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장소에 계속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22절에서 권면하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도망하다예요. 탈출하다예요. 옥상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여성의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시각이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죠. 옥상을 빨리 벗어나야죠.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빨리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 자기도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해당되는 분이 많으실걸요?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 다행히 지금 덫에 걸리진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그 위험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망하게 된 케이스라면요, 이런 점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도 똑같이 여성의 유혹을 받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자초한 겁니다. 자기가 본능에 끌려서
스스로 자초한 거지만 여기에 비해서 요셉은 훨씬 그 주인집 안방 마님이니까 권력으로도 다가갔을 것이고요. 힘으로도 다가갔을 거고 그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했을 거고요. 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창세기 39장 10절부터 보십시오. 그 배경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에게 권하는 도망가라, 그 자리 피해라. 이 요셉이 딱 이게 모범 답안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셉이요, 자기는 거룩하다고, 난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그날 뭐 그 아줌마를 붙들고,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뭐 훈계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막 거의 막 그냥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옷을 벗기니까 옷을 막 그냥 벗겨 두고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에요. 그럼 뭐 훈계하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관여도 하지 말고요, 얼씬만 하면은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억 거의 못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어느 수도사가 이제 막 계속 단조로운 생활이 너무 지루해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꾸 충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음란한 공연이 벌어지는 극장으로 간 겁니다. 극장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하고 저질스럽고 야한 이 공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순진한 수도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계속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막 계속 그렇게 선포하면서 공연을 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열받아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네가 가야지 왜 나보고 가라 그러느냐고. 그 밥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잖아요. 난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피하고예요. 그 음란한 자리에서 사탄은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면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되거든요. 습기가 있는 곳에 곰팡이가 엄습하기 때문에요, 곰팡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습기 제거하면 돼요. 물걸레질 한 번만 하면 곰팡이 다시 안 씁니다 거기에.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여성도랑 1대1로 식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왜 성도 여성도랑 그 식사를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차도 같이 안 타요,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뭐 상담해야 되면은요 CCTV가 있는 데서 하거나 아니면은 방음이 안 되는 데서 하거나 언제든지 내가 뛰쳐나갈 수 있는. 이건 농담이고요. 그 상대방이 보디발의 아내다, 이 나 유혹한다 이래서가 아니고요. 그분이나 저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피차 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전에 뭐 해드렸는데요, 또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리라고 내가 기대하면서, 저는 여성도들 우리 순장반 여순장반 모임할 때 뭐 정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담임 목사랑 너무 친하려고 그러지 마라, 담임 목사한테 자꾸 다가오지 마라, 다가올 이유가 없다. 이걸 계속 했더니 한 번은 그 여순장님이 그때 다혈질인가 봐요. 엄청 열받았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서 큰 소리로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내가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알았죠. 이미 주께서 내 외모를 통해 예방조치를 다 해두셨는데 내가 이렇게 필요 없이 너무 과민하게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리고 내 실험을 해보니까 주님의 예방조치가 확실해요. 모든 여성도들이 우리 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좀 방심하고 있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꺼진 불도.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하고예요. 피하고. 요셉에게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절미하고 뭐 설득 논리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내 외에 어떤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위험해.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 저렇게 선남선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계속 화음 내면서 노래하다 보면은 그게 또 그 상대방에게 사단이 또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가 연습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가세요. 가을에 야외 예배 뭐 이런 거 그냥 각자 집에서 드리세요. 예배에 저희 교회는요 이제 올 연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전 부서에 이제 매 연말마다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내에 성추행 피해자 신고 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교회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선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심지어는 교역자가 이상하게 내게 말을 했습니다 하면 바로 연락을 하라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오는 본문이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그의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따라야 할 게 있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대요. 본문 22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깥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 나오는 의고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가장 잘 되기를 구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화평은 뭐냐? 화평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때 누리는 내면의 평안. 이게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신앙의 균형이에요.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야 되네. 따라야 되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따르라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나오는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이 공격적으로 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제가 앞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도망하다 탈출하다라는 그 강렬한 그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온 따르다도 마찬가지예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 그 뭐 하면 좋지 뭐 이 정도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제가 조금 그 도움을 드리자면요, 이 단어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력 질주하는 상태, 이 이미지가 여기서 말하는 따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도 열정이 필요하지만요, 선한 것을 추구할 때 더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그 열정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듣다가 보면은 해설가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죠?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뭐 계속 뭐 그냥 여성도 만나면 경계해야지, 여성도랑 식사 안 해야지, 여성도랑은 CCTV 있는 데만 얘기해야지, 이런 걸로만 방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방어보다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거룩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따르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농담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옛날에 했는데요. 내 남은 목회에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꿈은 PD 수첩에 안 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요.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남은 목회의 꿈이 그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PD 수첩에 안 나가는 그 정도라면 지금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 어떻게 이 놀라운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기껏 내 꿈이 뭐 죄 안 짓는 게 꿈이다. 그럼 목회 그만두는 게 나아요. 죄 안 짓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건 결과여야 돼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명하신 놀라운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돌진하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달려가게 될 때 이런 유혹은 저절로 없어지는 저절로.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만
더 중요한 건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향한 열망, 꿈을 가지고 사냥개가 먹잇감 향해 돌진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이제 회복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룩을 향한 열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 그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에 대한 의미를 뭐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 알아요.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려한 거, 교회로 치면 사람 많이 모인 거, 부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나는 기뻐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릇 되기 원하십니까? 거룩을 열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아시지만요, 구약에 막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한 왕, 정치를 못한 왕, 영토를 넓힌 왕, 그렇게 못한 왕,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왕, 인기가 없었던 왕, 여러 부류로 그 왕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시종일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의 왕들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예요. 저 압니다. 제가 죽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물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너희 교회 몇 명이나 모였니? 이런 거 안 물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큰 카테고리로 질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니? 목사답게. 설교 강단에서 외치던 그 설교를 네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니?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거룩을 향하여 지금보다 더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평가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괜찮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을 향해 얼만큼의 열망을 갖고 있었니? 너는 장로가, 권사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타락한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았니? 이렇게 질문하실 때 대답이 돼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대답이 안 돼 있으면 건강관리라도 하세요.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는 죽으시도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범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거룩을 이렇게 열망했다, 거룩을 향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함께의 정신을 청년 시절부터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의 정신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아닙니다. 함께. 이게 안 되면 침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야가 막 엄청난 일을 하고 850대 1로 그렇게 그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막 난 죽고 싶다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절망적인 침체에 빠지거든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진단 내리시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시느냐?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남겨진 7천명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혼자 남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썩었다고, 목사들이 썩었다고, 장로들이 썩었다고 뭐 그런 말 하게끔 많은 요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말은 사실은 뭐 옳기도 하지만 또 옳은 얘기 아닙니다. 뭐 저 같은 큰 교회 목사가 썩었다면 저는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미국을 가보고 지방을 가보고 서울 가보면은요 너무너무 열악한 그 지하 삼각교회 조그만한 교회에서 썩은 게 뭡니까? 썩은 게 너무나 순수하게 너무나 희생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얼마나 많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에 뭐 학원비는 고사하고 책 사줄 돈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모님들이 밤낮으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한국에 썩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7천명을 응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젊은 청년 시절부터 이 함께의 정신이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 하정우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그 개념 있는 배우다 이런 평가를 듣는 그 배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분이 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하정우 씨는 막 걷는 걸 엄청 좋아한대요. 보통 뭐 1만 보 그러면 막 건강에 최고라 그러는데 이분은 막 열받으면 하루에 막 3만 보씩 걷는데요. 그럼 54억에도 안 놀라는 여러분이 뭐 3만 보 갖고 뭐 놀랄 걸 기대한 데가 잘못이지. 3만 보를 막 걷고 이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동료 연예인들 한 10몇 명, 17명인가 더불어가지고 국토 그 횡단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국토 대장정. 놀랍게도요, 서울에서 우리나라 땅끝이라는 해남까지 577km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국토 대장정을 갔는데 그 하정우 씨가 막 이제 막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 긴 시간 막 발이 부러터도록 이제 서울에서 해남까지 걷고 나면 막 엄청난 성취감이 생기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도전이 있고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걸었대요. 국토대장정. 그래서 그 먼 해남 끝까지 갔는데 오히려 이분이요 그 국토대장정을 하고 침체에 빠졌어요. 아니,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해남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왔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랬는데 점점점 그 앞에 이제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계속 내가 피곤한데도 내달렸는데 그랬는데 점점점 수많은 소동과 사건 끝에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날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그냥 그 여정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다. 주변 사람들은 막 통돼지 바비큐하고 막 파티 열고 거기에 또 이게 자기가 주동했으니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점점 그 뒤풀이 하는데 의기소침해가지고 중간에 도망치도 혼자 집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너무 허탈해가지고 이 끝이 이게 이거였나? 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간 꼬박 알듯이 잤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태아처럼 웅크린 채 계속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인 듯 생시인 듯 자꾸만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걸었던 길, 동행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내 등을 달궈주던 햇살부터 그런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쏟아질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의 고생은 다 생략하고 무조건 끝에 가면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이게 행복한 거였구나. 그게 자기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길 끝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길 위에서 우리가 쌓은 추억과 순간들은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길 위에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 끝이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 끝이 진짜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길 끝만 소망하며 희생하며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휴가 뿅 그리고 천국 바로 보내주실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우리가 휴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정의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났던 그 사람과의 소중함,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어루만져서 극복을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의 즐거움,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는 과정과정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해맑은 미소를 띠는 사람을 만나고 이것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되살려지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줘야 되는 건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직 젊어 뭐 주님 만나고 막 믿음이 깊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당 우리 교회 가면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아름다운 어른들이 많이 계셔. 이거 우리 젊은 세대에게 오늘부터 이 꿈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교역자들하고 뭘 상의했냐,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 땅에 그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요, 제가 그 청년들을 다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제 우리 청년 교구 교역자들 제가 좀 초청을 했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청년들도 다시 한번 단으로 초청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우리 젊은 저들과 기성세대인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